Hey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After recent reports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its sixth nuclear weapons test, the Trump administration responded by saying that the time for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is over and mobilizing a U.S. aircraft carrier towards North Korea. In response, North Korea put long-range missiles on display during a massive parade celebrating the country's founder, Kim Il-sung. Right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reaking out and wondering how this escalation will impact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o we're gonna hit the streets of Seoul and ask South Koreans how they feel about the latest developments. Let's find out.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국 시민들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인데 그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아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과거에 겪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긴장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막 나라를 떠야 되나 막 그렇긴 하지만 그냥 거의 막 농담 반?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너무 어지러운 내부에서도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대선이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얘기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생각보다는 네네. 오히려 선거에 대한 지금 생각이 더 네네. 많다는 거군요. 네네. 원래 항상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많이 겪어서 그다지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히 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대선 때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솔직히 늘 있는 일이라서 전혀 대통령 선거요? 네. 그냥 북한은 뭔가 맨날 선거 때마다 이제 뉴스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막 그런 거. 아,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건데 그럼 정말 북한이 이런 핵 도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선거랑도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항상 보면 그런 이슈가 더 올라오는 게 바로 이제 선거 직전이라던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네, 뭔가 중요한 그런 때? 해서 뭐 어련히 또 왔구나 그런 때가 근데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무슨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심정이세요? 아, 또 저러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전혀 무서운 거나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별 생각 안 들어요 네. 네. 처음에는 매우 불안했죠 굉장히 불안하고 저희 뭐 부모님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생수 사고 막 라면 사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정권 교체할 때다 뭐 이럴 때마다 그냥 이제 하나의 또 쇼를 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사람들은 말하는 게 진짜 이번만큼은 좀 더 심하다 근데 그걸 믿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언론이 조금 이번엔 좀 예민하게 해서 그렇게 갔고 일상생활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아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밖에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 정도의 불안감이 항상 저희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다지 평소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지진 또 않았어요. 전 0%요. 저도 김정은이 돌지 않은 이상 전쟁은 안 날 것 같아요. 거의 완전 0%에 네. 가깝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의 0%? 왜요? 근데 늘 있었던 일이고 북한이 이렇게 지금 도발해봤자 저는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은 안 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좀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계산을 할 것 같고 이번에 대선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신중하게 차기 정권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막 해외 막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막 전쟁 뭐 그런 식으로 다룬다고 하던데 안에서는 좀 잠잠하고 사람들도 뭐 다 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뭐 우리나라에 진짜 미사일이 떨어지면 진짜 막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하면서 약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대통령이 트럼프로 되면서 되게 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런 게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한 게 있긴 한데
그 김정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뭐 전쟁을 해봤자 그냥 걔네들로선 득될 게 없으니까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미국 오라이와 북한 오라이가 만나서 큰일 날지도 모른다라는 게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 실제는 이렇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내부 분열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한다 이런 게 거의 약간 공식처럼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진짜 사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고 싶어요. 네.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있었던 일이고 매년 이런 보도가 맨날 있었고 선거철만 되면 특히 심했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There you have it. We hope this gave you some real insight into what's going on in the minds of South Koreans. We'll continue to bring you the most authentic coverage on this issue as things develop. So make sure to subscribe to the Asian Boss YouTube channel and get connected with us on social media,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which we'll link in the description. I'm Steve from Asian Boss,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